은행우입니다. 눈 내린 밤거리를 그립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밑색을 깔아두면 조금 덜 조심스럽게 그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장 밝아야 할 부분은 나이프로 긁어내면 이 흰색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야경은 가로등이며 불빛들이 아주 여러 개고 그 위치도 불규칙해서 정확한 위치를 일일이 남기는 과정이 너무 조심스럽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일 파스텔은 어두운 색이 칠해진 위에 밝은 색을 덮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흰색을 깔아두면 나머지 진행을 이렇게 막 함부로 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림을 한 장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주제를 드러낼지, 색상을 어떻게 배치할지, 얼마나 어둡게 그릴지, 그 외에도 계획을 세우자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계획처럼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그림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이 실제 상황에 부딪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인 큰 계획을 잡아두고 나머지는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 해결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림에 따라서는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그림들도 있고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 과정에 그 계획이 집중되는 거라서 저는 스케치를 너무 상세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스케치가 너무 상세하면 그것에 얽매여서 그림의 흐름이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특성일 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그림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계획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이 옳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월하거나 열등한 건 더욱더 아닙니다. 단지 사람마다 서로 다른 특징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흰색으로 밑색을 깔아두었던 부분입니다. 나이프로 긁어내서 하얘진 곳이 가로등처럼 밝아졌습니다. 그 주변에 빛이 번진 부분은 노란색을 띱니다. 이 별거 아닌 작은 부분을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남기려면 보통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흰색을 깔아두고 나중에 긁어낼 예정인 덕분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밝게 남겨둬야 할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놓고 다른 표현에 집중할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의 섬세한 명도의 차이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구분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면 제법 많은 풍경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야경을 그린 그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경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야 이런 걸 발견하곤 합니다. 주간에 비해서 야간에는 인공적인 조명도 많고 색도 왜곡되고 단순해서 즐겨 그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 그림도 몇몇 개의 가로등과 상점의 불빛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보자면 전체 화면의 90% 이상이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이 어두운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리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명도의 단계가 한정적이라서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색의 활용에도 아주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명도나 색상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그늘의 느낌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햇빛 아래 그늘은 주변의 반사광에 따라서 밝기도 다양하고 색도 비교적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두운 밤의 그늘은 그에 비해서 더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도의 설정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그늘의 전체가 아주 어두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밝게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지나치게 어둡게 그리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인 밝은 부분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명도가 극단적인 대비로 자리를 잡고 나면 다른 요소들이 그림 안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할 여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그림의 초반 과정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그늘의 최초의 밑색을 217번 스카이 블루색으로 깔아두고 줄곧 그 어둡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색은 자동 보정된 화면의 색보다 훨씬 밝은 색입니다. 박해 자국이나 발자국을 표현하는 약간의 어둡기나 빛이 스며든 약간의 핑크색 느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과 회색조를 오가면서 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어두워 보이는 나뭇가지들도 실제로는 그다지 어두운 색은 아닙니다. 다른 명도들과 적당한 연결을 위해서 지나치게 어두운 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근접 촬영한 영상에서 비교적 실제와 비슷한 어둡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